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러 온 허단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메마른 땅에 꼭 필요한 비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술 수업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미술을 가르쳐 주기 전에 짧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쭉 이어져요. 그러니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면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이 첫 수업인데요. 바로 우리 함께 첫 이야기 여행을 떠나 볼까요? 어느 마을에 곰이 살고 있었어요. 곰은 들판을 뛰놀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곰은 혼자여서 심심했어요. 곰은 말했어요. 심심해.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자 멀리서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가 달려왔어요. 바로 다람쥐였어요. 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재료를 소개해 줄게요. 자, 이거는 색연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크레파스입니다. 크레파스를 이렇게 열면 예쁜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두 가지 재료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마을에 사는 곰을 그려봐요. 자, 먼저 동그라미 얼굴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귀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얼굴보다 긴 동그라미를 그려서 곰돌이 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팔은 손 옆에 긴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발은 몸 아래에 마찬가지로 긴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배 부분도 이렇게 몸보다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눈을 두개 그리고요. 코는 세모 모양을 거꾸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입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서 웃는 입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코하고 입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곰돌이 입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배경에는 크레파스로 옆으로 빈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도 곰 뒤에 선을 그려봐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도 선을 그어보세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써서요. 네,
이렇게 선들을 그으니까 곰돌이가 더 즐거워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곰을 색칠해 보도록 할까요? 친구들이 칠하고 싶은 색으로 칠하면 돼요. 보통 곰은 갈색으로 많이 표현해요. 하지만 우리는 갈색도 칠하고 다른 색깔로도 칠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먼저 갈색으로 곰돌이 귀를 칠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곰돌이 몸도 갈색으로 칠해볼게요. 조금 옆으로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몸을 갈색으로 칠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얼굴하고 손하고 다리는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이렇게 밝은 노란색으로 칠하면 아주 귀여운 곰돌이가 될 것 같아요. 얼굴도 칠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다리도 칠해볼게요. 파스는 이렇게 색깔이 섞여도 예쁘답니다. 그리고 배도 칠해보도록 할까요? 배도 밝은 노란색으로 멋지게 칠해보세요. 네, 칠하고 나니까 어때요? 코를 안 칠했네요. 코도 갈색으로 이렇게 칠해보도록 할게요. 눈이 더 진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도 칠해보세요. 네,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곰을 그려보고 곰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곰이 아주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썼던 색깔 말고도 다른 멋진 색깔들도 써보세요. 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소중한 친구들, 안녕!